올해 수능시험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수능 논란 속에 예상대로 변별력이 약해진 것으로 확인돼 정시전형에서 눈치 작전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물수능 논란 속에 만점자가 속출해 한두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크게 떨어진 것이 성적표로 확인되면서 교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이게 등급이 확 내려가는 상황인데 제가 한 문제 너무 어이없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등급이 너무 쉽게 떨어져가지고. 아마도 그 안전하게 하향 지원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수학과 영어는 만점자가 너무 많고 국어는 너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인문계는 국어, 자연계는 과학탐구 영역이 당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등급에 비슷한 점수의 수험생들이 몰리면서 치열한 눈치 작전이 예상돼 대학의 전형 방법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각 대학마다 100분위, 표준 점수 또한 영역별 가중치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의 대학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는 6일까지 대학별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19일부터 24일까지는 가나다군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